15m, 전방에 60km,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경찰로 올 거니 다 해라, 다 해. 아이고, 아이고, 참. 오토바이 좀 좋은 거 샀다고 생 난리네, 생 난리네. 에이구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저러고 댕기니까 고속도로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. 오늘은 어떻게 된 게, 예,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바쁩니다, 여러분. 전방에 화성 방지턱입니다. 집에 필요한 생필품도 사야 되고, 뭐도 사야 되고, 또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, 여러 가지로 바쁜 날이네. 우당탕쿵탕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에어컨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춥네, 추워. 약 500m, 전방에 60km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
난 사람도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또 하루의 캐는 쉬는 날은 여러분 집에 밀린 일이나 또 그 청량산으로 어디로 이렇게 나갈 때도 있지만은 집에 일이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뭐 개 사료도 사오고 쌀도 사다 놓고 소금도 사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. 쉬는 날에 그런 일을 또 잘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아야 나중에 또 마음 놓고 산청 경계를 유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. 엔진은 국산인데 파워팩이 독일제라.